안녕하세요. 통통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연합뉴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요즘에 정말 열심히 지내고 있어. 뭐 항상 그렇지만 일하고, 그리고 뭐 일 안 할 때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예,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너무너무 이렇게 아쉬워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저보다 더 제 빈자리를 느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인스타에 그런 말 남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예, 그때 같이 출연했던 황민영 기자님이라고 남자 기자님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건데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좀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답지 않아서 되게 의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했던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한 5년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제작진이 수차례 바뀌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진행자도 바뀌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뭐 그 분들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도 언젠가 이제 또 다시 뭐 제 이름을 걸고든 아니면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제 머릿속에 어떤 그런 뷰티 프로그램을 하던 그랬을 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도움도 받아야죠, 그분들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좀 뭔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뷰티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뷰티 멘토라는 말씀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특별한 노하우는 아닌데 단순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거, 많은 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면 앞으로도 꾸준히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스물 몇 살밖에 안 됐어요. 29살. 스물 몇 살. 네. 그게 진짜 힘들어요.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되게 많이 성장시켜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어서 졸리면 자야 되고, 사실 어렸을 때는 좀 게으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서는 이 직업으로는 못 살겠구나. 다른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는 그거는 약간 죄책감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꿨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이어트가 먹으면 살이 찌는 사람들에게 벌과 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먹어도 예쁘게 살이 찌지 않는 사람에게도 벌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참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계속 온 신경이 거기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지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렇게 좀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과에 목표를 둬서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결과가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정민이 생각하는 혹시 뭐 혹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항상 아름다움 하면은 제일 좋은 게 건강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건강하고 뭔가 살아있는 게 느껴졌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곧 서른을 앞두고 있는 김정민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건강함에서 한 글자를 빼서 강함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여성으로서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함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함과 사람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강함과 힘든 일이 가끔 있어도 그걸 또 웃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 강함과 그런 게 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배들 중에서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는 말이 뷰티뷰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30, 30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정말 30을 앞두면은 30이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랬거든. 왜 하는지 아세요? 앞 사람이 할까봐 계속 내가 선수 치는 거예요. 웃기 때문에. 네. 서른 이야기 나온 김에 하죠. 네. 일단 남은 20대를 정말 10년처럼 살 거예요. 올해를 정말 한 달을 한 넉 달 정도로 쪼개서 정말 그렇게 살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참 여자는 30이 조금 넘었을 때 참 아름다운 것 같거든요.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상상하는 것만큼 정말 멋있고 예쁜, 더 나은 인간 김정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지런히 노력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서 되게 악착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컸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었고, 그냥 연예인을 하고 처음 반올림으로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예, 이런 게 진짜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간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탓이죠. 이렇게 예능을 하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보다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막 눈에 띄고 싶고 사실 그런 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저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정말 TV에 나오는 모습이 거의 평소랑 정말 그 싱크로율이 거의 맞을 정도로. 두 가지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해서 일단 분명히 재밌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은 케미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거기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김구라 선배님이나 신동엽 선배님이나 절대 그늘에 지나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늘은 피할지언정 하늘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뛰어본들.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라도 할 거예요. 예, 정말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그런 연예인, 예능인 지금으로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여전히 열심히 하는,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기억되고 싶은 거는 좀 인간적인,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서 참 최선을 다하는 애야. 그리고 참 손에
아무것도 지지 않고 시작했는데 멋지게 성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예. 저는 지금은 그래요.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정말 뭔가 김정민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랬을 때 참 이 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통TV 그리고 연합뉴스와 함께한 인터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 정말 평소 다른 인터뷰랑 다르게 조금 더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민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은요, KIMJUNGMIN0111입니다. 네, 감사합니다.